일단은 시작해 보겠습니다. 랑종이 어떤 영화냐? 태국 영화고요. 랑종이 화제가 된 것은 이제 추격자 그리고 황해 곡성을 만든 나홍진 감독이 투자를 하고 이제 태국의 굉장히 이제 유명한 감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감독이 누구냐면 반종 피산 나나쿤 감독. 이 감독이 이제 셔터를 만든 감독이고 셔터로 우리에게는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이제 이 감독이 태국에서 피막이라는 또 영화를 만들었어요. 약간 코미디 공포? 이제 코미디 공포라는 이제 그 장르로 해가지고 피막이라는 걸로 천만을 넘겼습니다. 태국에서.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. 그래 태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감독인데 나홍진이 투자를 하고 이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. 그래서 이제 화제가 됐고 이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죠. 실제로 뭐 이제 블로그나 이런 걸 보면 무섭다, 역대급이다, 막 이런 것 얘기도 되게 많고. 저도 굉장히 기대를 했고, 실제로 저는 쇼박스에 적지 않은 금액이 투자가 된 상황입니다. 왜냐면 랑종이 이제 쇼박스에서 배급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긴 해요. 자, 그럼 이 영화의 줄거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거 스포는 없어요. 랑종의 뜻이 무엇이냐? 랑종은 무당입니다, 무당. 태국 무당을 랑종이라고 해요. 그 집안이 하나 있는데, 그 신내림이 대대로 내려오는 가족이에요. 대를 거쳐서. 그 신병이 들린다고 하잖아. 한 명이 막 신병이 들려. 그럼 이제 무당이 돼야 되고, 막 이런 집안이야. 근데 쭉 내려오다가 그 여자 주인공의 어머니가 신병이 났어. 근데 어머니가 거부했어. 그래서 그 여자 주인공의 이모가 대신 무당이 됐어요. 그래서 이제 쭉 생활을 했어. 평범하게 생활을 했는데, 보니까 주인공 여자가 갑자기 신병이 든 거야. 귀신이 들린 거야. 그래가지고 그거를 퇴치하기 위해서 온 가족과 함께 그 이모가 애쓰는 그런 영화입니다.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거예요. 플롯은 되게 단순해요. 그래서 영화는 크게 1부와 2부로 나뉘어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1부는 뭐냐면 이 여자 주인공이 점점 이제 귀신이 들려가는 과정 그리고 그 원인을 찾으려는 이제 어머니 가족들의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이 서서히 이제 서사가 펼쳐지고 2부는 퇴마가 펼쳐지는 그래서 퇴마를 해야 된다 그게 이제 2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원래 그 외삼촌이 한명 있어요. 3남매인데 첫째가 아들 그다음 엄마 이모 이렇게 되는 거야. 한국인은 전혀 없고요. 그 영화 방식은 다큐멘터리입니다. 그래서 영화 줄거리는 이런데 그 영화의 어떤 그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다큐멘터리 팀이 태국의 무당들을 촬영을 갔다. 그래서 막 전국의 무당들을 막 촬영을 하는 도중에 여자 주인공이 조금씩 이제 이상한 현상이 나오는 걸 발견을 해. 그래가지고 우리가 신내림을 받는 걸 촬영할 수 있겠구나. 이래가지고 밀착 취재를 시작합니다. 그 내용이야. 그래서 이 방식은 유사 다큐멘터리처럼 이제 펼쳐져요. 중간중간에 막 물어보기도 하고 주인공들에게 지금 저 현상은 어떤 겁니까? 그러면은 선생님들 나와서 인터뷰하듯이 저거는 뭐 신내림이 받는 현상이라고 보는데 큰일이에요. 걱정입니다. 막 이런 식으로도 나와. 중간중간에. 그 부분이 굉장히 나름 현실감 있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태국 배우를 우리가 압니까? 만약에 그런 배우들이 뭐 이병헌, 뭐 송강호 이런 애들이 막 그렇게 했으면은 우리는 뭔가 몰입이 안될 텐데 태국 배우를 우리가 모르니까 진짜 같아. 특히나 내가 생각하기에 사실상 그 여자 주인공의 이모 있지. 랑종이신 그 이모님이 연기가 진짜 미쳤어요. 진짜 무당 같아요. 덤덤하게 막 하는 게 진짜 일반인 같아. 그래서 제 개인적인 느낌은 연기력에서 굉장히 좋다. 다들 좋고. 다만 여자 주인공이 너무 얼굴이 배우 같아. 약간 그 일반인 같지 않고 좀 이쁘기도 하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. 왜냐면 신내림을 받은 연기를 해야 되니까. 조금 저건 연기 같다는 생각이 중간중간 들긴 해요. 여자 주인공이 2% 아쉽지만 나머지는 뭐 충분히 어색하지 않다. 그렇게 이제 아시면 돼요. 그럼 이 영화가 어떤가? 뭐 이런 평가들도 있더라고 제가 봤는데 초반은 좀 지루한데 후반은 무섭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평가는 오히려 초반부터 그 몰아치기 전까지가 좋다.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. 오히려 초반부터 그 몰아치기까지 과정 있지. 서서히 이 떡밥을 쌓아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좋아요. 왜냐면 태국 그 분위기라든지 앞부분이 오히려 좋고 뒤에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무섭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 있죠. 그 시작부터 전형적인 내가 싫어하는 대학살극 같이 이제 펼쳐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더 아쉬웠다. 그 부분이 오히려 아쉬웠다. 그래서 무섭냐고 물어보면 무서울 수 있어. 재밌습니까? 거기서는
글쎄요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 오컬트형 어떤 공포 영화의 기준이 분류를 하자면 한두 가지인 것 같거든. 예를 들면 곡성처럼 뭔가 메시지를 던지고 뭐 이렇게 선과 악이 확연하게 구분이 되지 않고 좀 모호하면서도 끝나고 나서 아 이거는 한번 봐서 안 되겠는데 두번 보고 세번 보고 이런 류가 있다면 곤지암처럼 뭐 그냥 그런 식으로 이제 몰아붙이면서 무섭게 하고 분위기로 막 무섭게 하고 막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게 하고 이런 공포 영화가 있다고 보거든. 나는 곡성을 생각한다면 실망할 거예요. 절대 그런 쪽은 아닙니다. 저는 곡성이 한참 못 미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, 제 개인적인 어떤 성향을 말씀드리면 저는 곡성이라든지 사바 이런 오컬트 영화를 되게 좋아합니다. 검은 사제들도 그렇고. 그래서 생각보다 별로다. 내 기대보다는 되게 별로였다. 근데 반대로 생각해서 그런 거 기대하지 않고 나는 그냥 화끈하고 무서웠고 단순하게 뭐 생각하는 거 싫어. 그냥 막 보고 싶어. 그럼 그냥 봐도 not bad.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개인적으로 이제 곡성이 10점 만점에 한 8점. 랑종 10점 만점에 5점. 5점 정도면 좀 많이 줬나? 아니 근데 왜 이걸 이렇게 하냐면 기대를 너무 많이 했어. 근데 오히려 여러분들 기대 안 하고 보면 그냥 뭐 4점. 아 근데 앞부분이 난 너무 좋았어. 앞부분이 너무 좋아. 오히려 그 앞부분의 그 분위기라든지 빌드업이 뒷부분에서 너무 상쇄가 되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. 한줄 평, 게임 보는 줄. 이렇게 하겠습니다.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할 거야. 굳이 따지면 영화관 가서 보지 마시고 나중에 IPTV나 이런 걸로 나오면 할인할 때 사서 보세요. 제값 주고 사지 마시고 한뭐 5,000원 이렇게 할인되면은 그때 사서 집에서 불 끄고 보면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. 근데 이게 또 어쨌든 여러분들 영화라는 게 개인 취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거야.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부러우긴 했어요.